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인의 회장 김복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의 사회를 맡으신 테너 장국영 선생님, 뉴페이스죠? 그분은 우리 아우민의 떠오르는 별이십니다. 그리고 일부 첫 곡 전세원 시인님의 지금도 이렇게 그 곡을 부르신 이은숙님하고 같은 방을 쓰고 밥도 같이 먹는 아주 친한 사이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잘 호흡이 맞고 앞으로 이제 아주 멋진 연주가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제 3회 아우민 콘서트를 1, 2회에 이어서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신 배우가님, 그리고 작곡가님, 시인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주되는 곡을 위주로 소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간단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되는 곡에 솔바람 소리, 산이 날고름에 자몽령 가지마다 정용택 작곡가님 오셨고요. 그리고 임채일의 아름다운 음악인을 맡고 계시는 임채일 선생님 백여 편의 신작가곡이 요즘 애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어서 아주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오셨고요. 또 프로그램에 보면은 전세원 시인님 이은숙의 이은숙 씨가 부른 지금도 이렇게 또 장혜식 시인님 자작시를 오늘 연주하셨어요. 또 2부의 첫 순서에 보면 황유성 시인님께서 세월의 바람을 작시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헌종님께서 산길을 걸으며 자작시를 첫 선보이는 첫 무대입니다. 아울러 데뷔하시는 거죠. 엄청 떨리신다고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홍가수님이 솔바람 소리 또 계시고요. 시인님 임승환 시인님의 남겨진 사랑이 이제 우리 애호가들의 마지막 무대고 오늘 또 특별 순서로 이태리에서 오신 아주 재혼이신 연나현 소프라님의 두 곡이 또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악학을 전공하신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마추어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어떤 일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 애호가들의 그 열정은 프로를 능가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하면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고 실현하고 특히 오늘 이 첫 무대에 있는 떨리는 가슴으로 첫 무대를 여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더욱더 박수로 응원과 격려를 2부에는 더 큰 박수와 더 큰 응원을 보내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이제 연주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한 곡 한 곡 부르실 텐데 앞이 하얗고 다리가 떨리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께서 박수 많이 쳐주시면 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순서에는 좀 더 큰 박수, 좀 더 큰 함성. 이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이 박수 소리가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제가 안에서 들으니까 박수 소리가 좀 작아요. 2부에는 크게 해주실 거죠? 네. 자, 그럼 2부 순서를 따끈따끈한 뉴페이스 장국영님 다시 모시겠습니다.